안녕하십니까. 닥터형의 만화 세상입니다. 이번 편은 스컬의 한 부위인 템포랄 본에서 마지막 편, 이제 인페리어 서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포랄 본이 제일 복잡한 본인데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예, 인페리어 서피스는 스컬 베이스 밑에서 봤을 때이 부위를 스컬 베이스라 하죠. 스컬 베이스의 익스터널 서피스 일부를 형성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 부위를 형성하게 됩니다. 예, 템포랄 본의 피라미달 파트를 이제 밑에서 바라본 모습을 도식화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최대한 간단하게 만든 게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중요한 구조물들이 있는데, 조금 예를 돕기 위해서 여기 앞쪽이 마스토이드 파트고, 여기 밑에 쪽이 팀파닉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이름만 한 번씩 말씀을 드려보면, 1번은 External Opening of Carotid Canal, 두 번째는 Internal Opening of Carotid Canal, External, Internal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Jugular Fossa, 네 번째로 External Aperture of Cochlear Canaliculus입니다. 다섯 번째는 Petrosal Fossula, 여섯 번째는 스틸로이드 프로세스, 일곱 번째는 마지날 프로세스, 여덟 번째는 스틸로마스토이드 포라멘,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머스큘로 튜발 커넬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터널 및 인터널 오프닝 오브 캐로티드 커넬은 말 그대로 이 구조물을 통해서 인터널 앤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트리, 베인, 플렉수스, 심파세싱 널브가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주글라 포사는 주글라 포라멘이 이 깊이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약간 패인 부위를 주글라 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위쪽 부위가 여러분들 옥시피탈본에서 봤던 주글라 너치가 되겠습니다. 주글라 포사는 옥시피탈본의 주글라 노치와 함께 주글라 포라멘을 형성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익스터널 아파처 오브 코클레어 카날리큘러스입니다. 아파처 하면 열린 입구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클레어와 관련된 관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열리는 개구하는 구멍이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페트로잘 포슐라입니다. 포슐라란 소와 작은 와, 작은 포사를 말하는 것으로, 구조 또는 기관의 표면에 있는 얇은 함요, 이렇게 폭 드간 부위를 뜻합니다. 페스트로잘 포슐라는 주글라 포사 옆에 작은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스틸로이드 프로세스입니다. 스틸로이드 프로세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붓돌기처럼 끝이 뾰족한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틸로이드 프로세스를 감싸는 부위인 바지날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바지날은 뭔가를 감싼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스틸로 마스토이드 포라멘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페이셜 널브, 7번 페이셜 널브가 통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9번 머스큘러 튜발 커넬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곳은 구조물에 대한 역할은 찾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혹시 알게 되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템포랄 본의 관절 관계, 아티큘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포랄 본의 아티큘레이션입니다. 복잡한 구조에 비해서 개수는 많지 않습니다. 스페노이드 본, 옥시피탈 본, 파리에탈 본, 자이고마틱 본, 만디블이 되겠습니다. 템포랄 본이 굉장히 작지만, 좁지만, 외울 게 많죠. 그래서 좁지만, SO, 스페노이드 옥시피탈, 좁, SOP, P, 파리에탈, 지만, 지, 자이고마틱, 만디블, 이렇게 발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망의 가장 최강적인 우리 스컬에서의 템포랄 본에 대해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강의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영의 만화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